자, 여러분. 제가 굉장한 친구들을 만나보러 왔다가 지금 줍줍이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골이고요. 보면은 이런데 이제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곤충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오늘 조금만 잡아보려고요. 오! 이야! 야, 톱사슴벌레다. 야, 강원도 톱사슴벌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여러분들, 우선은 한 마리. 개. 야, 그리고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짜란. 오, 뭐야. 넓적사슴벌레다. 강원도 넓적사슴벌레. 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바로 도로 옆에서도 곤충들이 날라옵니다. 높죠?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 넓적이다. 여기는 지금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아이고. 넓적이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오, 여기 있었네? 야, 지금 개미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구출! 가자. 자, 채집 완료. 아, 도로 옆에 있는, 오, 야야야. 야야야, 물지 마, 물지 마. 야, 강원도 채집 진짜 오랜만이다. 우선 대부분 다 방생을 해줄 건데, 우선 온 김에 한번 잡아봅시다. 뭐예요, 얘는? 얘도 암컷이네. 넓적이. 야, 여기 가끔 왕사 나온다면서요. 강원도 왕사슴벌레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강호도 왕사 나오면 최고인데. 진짜 레전드죠. 1년에 한 마리 볼까 말까. 여기 또 떨어졌네. 곤충이 열려있는 나무? 그러니까요. 자, 넓적사슴. 오, 또 떨어졌다. 소리 나지 않았어요? 저기 도로에 저거 아닌가요? 맞아. 지금 한 마리 뜨는데 날라왔네 방금. 날라온 거예요? 날개. 이야, 톱사슴벌레 암컷이다. 소리가 탁 나길래 봤더니 지금 톱사슴벌레 암컷이 또 있습니다. 저건 뭐지? 야, 지금 오자마자 뭐야 이거? 저거는 사람 안 잡는데. 뭐예요? 저거요? 와, 이 나무가 대박이네. 왕사 같다고요? 아, 애사요? 아, 여기 사체가 있어요. 여기 사슴벌레 사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곤충 채집을 하는데, 또 있다. 오, 그러네. 여기 이제 곤충들을 도로가에서 찾다가 이 나무, 대박나무를 하나 찾았습니다. 오, 어디 갔지? 응, 사라졌다. 방금 전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저 있다. 와, 여기 넓적 사체 있는데 커요, 얘는. 야, 옆에서 찾았어요. 채집 완료. 아이고, 다른 이쁘다. 벌레가 달리는 거 아니야? 되게 웃기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그냥 걸어가는데 얘가 그냥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넓적이.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톱사슴벌레 수컷의 등갑이거든요. 와, 톱사슴벌레 수컷 보고 싶다. 와, 이 수액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 안에 있나?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액이 냄새가 좋은 나무는요 계속 벌레들이 꼬이기 마련이라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곤충 잡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수량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통 채집을 해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저 역시도 채집을 해서 예전에 이제 피 썩는다고 많이들 키우고 했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매년매년 나옵니다. 떠오르죠. 추억이 있나요? 어, 톱사암컷이다. 아이고, 이쁘다. 안녕. 제가 지금 넓적사슴벌레는 굳이 필요 없는데, 톱사슴벌레는 지금 산란 세팅을 하려고 많이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톱사슴벌레 암컷 몇 마리 데려가야겠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건 죽어 있는데, 이거 톱사슴벌레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길가에는 아무래도 곤충들이 불빛이 있어서 좋긴 한데 많이 밟혀요. 아,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구나. 일로 와, 길가에 있으면 안 돼요. 가자. 잡아서 우선은 도로가 말고 다른 데다 풀어줄 거고요. 제가 필요한 톱사슴벌레 암컷만 몇 마리 데려갈 거예요. 우선 채집 완료. 이야, 개구리 소리 엄청 많이 들린다.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턱 아래 이제 걸어 다니는 곤충들도 꽤 있는데, 이쪽은 빛이 없으니까 돌아갑시다. 빛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도 단시간에 그래도 이 정도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수식어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참 사슴벌레, 그냥 사슴벌레를 강원도 오면은 이게 보는 게 이게 약간 궁 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보여. 뭐 괜찮아요. 뭐 짬채집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야, 깜짝이야. 어, 뭐 발표 죽은 줄. 우선 이동 갑시다. 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또 찾아갑니다. 강원도에는 그 가로등이 꽤나 많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차 또는 뭐 지나가는 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왕사슴벌레를 잡으셨던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늘 볼 수 있을지 1년에 한번 볼까 말까라고 합니다. 아, 곤충이 없네. 너무 일찍 왔나? 지금 온도로는 한 23도 정도 되고요.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고 좀 그래요. 안 보입니다. 후퇴! 찾았다! 와하하하! 이야, 뭐야. 찾았는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길가로 가고 있으니까 우선 잡읍시다. 이거는 톱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초성애급이고요. 이거 잘못 보면은 다우리아, 잘못 보면 다우리아 취급 받겠는데, 이거 톱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암컷보다 작냐. 야, 이게 암컷, 이게 수컷. 그래도 잡아놔야죠. 야, 와, 드디어, 와, 톱사슴벌레다. 저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채집한 톱사슴벌레입니다. 이야, 이야, 손맛 좋다. 오, 손맛 좋아요. 이야, 드디어 좀 대형급 톱사슴벌레를 봤네요. 얘도 사실 대형급은 아닌데, 아까 너무 소형급을 보다 보니까 얘는 조금 커 보이는 것 뿐이에요. 멋있죠? 얍, 얍얍. 맞아요, 이거는 드라이브 하면서. 야, 아파. 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곤충을 채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을 그냥 잡으러 온 이유가 궁 룰이에요. 곤충 키우신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귀여워요? 저거예요? 아, 여기 있네. 자, 이게 차 한 번씩 이렇게 쑥 보고, 차 안 오면 잡아요. 아우, 톱사슴벌레가 많아요. 무단횡단 중. 톱사슴벌레가 지금 무단횡단 합니다. 자, 들어가 있어. 짱 박혀 있어, 근데. 아, 진짜요? 69mm면 엄청 큰 건데. 이렇게 가로등 아래에 있는 이런 풀이나 돌에도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저런데? 어디요? 이런 데.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데. 네, 가게 아래에 막. 그리고 뭐 차 이런 데. 진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곳에도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좀 이따 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 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곤충 채집하면서 약간 이제 여름에 이제
나무 냄새 맡고 공기 좋은데 가가지고 냄새 맡고 그러면서 채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연락 많이 오거든요. 이거 무슨 풍뎅이냐고 하는데, 등 얼룩 풍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풍뎅이에요. 네? 저쪽으로요? 근데 이 친구들 풀어줄 곳, 마땅한 곳이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휴, 수액은 흐르는데, 이게 좋아하는 그 수액 느낌은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목말라야 한입 먹을 만한 그런 나무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안녕. 넌 뭐하니? 자, 이렇게 열심히 하염없이 걷습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요. 제가 말투는 이래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진짜로예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데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오, 좋아. 이런 불빛에 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이런 감성도 좋아. 이런 버스 정류장. 야, 여기 딱 있어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네, 없어요. 감성만 좋아. 여러분들, 뭐,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집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낮에 보면 사실 재미없어요. 그냥 집에서 좀 심심하다 싶으실 때 이제 불 끄고 그냥 제 영상 좀 보시면 그나마 좀 볼만 하거든요. 그냥 뭐 강원도 왔다 약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소소하게 지금 채집을 완료했고요. 사실 내일 아침 이제 전설의 하늘소를 잡으러 가야 돼서 잠시 온 거라서 제가 필요한 톱사슴벌 제외하고는 풀어주려고 또 풀어줄 포인트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좌우쪽 다 산이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와, 오늘 그래도 꽤나 많이 잡았는데, 사실 제가 필요 있는 개체들은 아니고요. 이게 잡다 보면 그냥 잡게 돼서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는 톱사슴벌레를 제외한 친구들 전량 다 방생을 해주고, 톱사도 방생 많이 해줄 거예요. 제가 필요한 개체들만 좀 챙겨갈게요. 가라. 너도 가라. 아,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와, 그래도 오늘 생각으로 좀 많이 잡았죠. 오케이. 한두쌍 정도만 챙겨가면 되겠다. 한 쌍, 두 쌍. 오케이. 아, 수컷이 없구나. 그래, 수컷 너 가자. 오케이. 너까지 가자.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채집, 소소한 강원도 채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챙겨가고, 오케이.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잘 살아라.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친구들, 만약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채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근방이 산이어가지고 아마 돌아다니면 잘살 거예요. 안녕.